건투기관 엔진은 75년도 7월 11일 날 부산서 교통으로 운전을 시작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나이대가 정확히 나한테 나이죠. 그때가 이제 지금 김인지 선수가, 그때 김인지 선수였지만 지금은 이제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시합하는 걸 보고, 그 필리핀의 벤 필라플라고 시합하는 걸 보고 건투를 빼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먹고 국민 도중에 엄마한테 졸아가지고 돈 붙은 데, 제가 알기로는 1,500원 같아요. 1,500원? 그 이간비하고 그 해비하고 내는 것이 그건데, 제가 운동 시작인 걸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이제 선수가 되려는 게 뭐냐면, 그런지 지금도 뭐 아이돌 가수들 뭐 제가 애들 따라하듯이 저도 그것도 그때 이제 막 따라하려고 했는데, 선수가 되려는 건 아니었고, 하다 보면 건조가 또 제와 또 스피드가 또 잘 맞아떨어지고 재밌더라고요. 그 재밌은 건 이제 좀 은혜가 좀 이렇게 좀 하나씩 비워가는 건 좀 빠르다 보니까 선배들도 하나씩 가르쳐 주시고 3년도 지도를 받고 그러다 보고 이제 전투가 재밌다 보니까 또 시작하게 되고 아마추어 시합 나가다 보면 우승하다 보면 그런 시합 우승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아마추어 선수를 진짜 시작했죠. 그  신고차방학이한테 일본서 했었거든요. 우리가 뭐 공룡이라든지 적지라든지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것도 일본 선수가 일본 그 성지랑 그 보랑보행에서 시합을 해가지고 걔를 이기니까 그때야 뭐 기분이 이제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나시는 거는? 그때는 뭐 하늘을 몰랐는데 그 이제 복싱의 진정한 매력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복싱은 제가 좀 이 건투를 하다 보면 사람마다 다 방식이 틀리게 시작을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상대의 그 선수의 그 장단점을 파악을 해가지고 약 단점은 거기다 맞는 공격을 해야 되겠고 또 장점은 대두리면 피해야 되니까 그 상대를 알고 싸우면 백전백승이라는데 적을 알고 싸우면 근데 이제 저는 연습을 할 때도 한 사람이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앞전에 참핀 되기 전까지는 너무 중국식으로 공부를 했더라고. 그래서 이제 참핀 되고 난 이후부터 이제 사람만 선수의 이제 그 장단점을 파악하는 그게 저한테 큰 장점이었죠. 제가 15차까지 왔던 원동력은 1차 처음에 도전해서 실패했었지. 그 실패가 없었다면 10차까지 못했습니다. 자신하고 싸우려니까 너무 힘든 거, 저는 지금 운동을 안 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힘든 거는 복싱이 아주 힘들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힘들어도. 자제를 하지 말고 수동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목표를 정해두고 그 목표에 그 달성하기 전까지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길이 열립니다. 그 후배한테 그런 말 해주고 싶어요. 요즘은 젊은 애들이 근성도 없고 힘든 건 그냥 그만두는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깝죠.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래도 이제 이 기념일인데 31주년 기념일 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이제 많은 복싱인들에게 좋은 이제 기감이 되는 훌륭하신 선배님의 길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바쁜 시간에도 3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우리 대한민국 복싱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